일찍 일어나는 농부가 벌레를 잡는다. 나중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 눈 깜짝하는 사이에도 벌레와 잡초는 텃밭을 위협한다. 근데 이때까지는 춥고 2월, 3월에는 일이 없으니까 이제 늦게 와도 되는데 이제는 오늘도 보시다시피 잡초들 하면 일거리가 넘치잖아요. 날은 덥고. 그러니까 아침 일찍 다들 출근하는데. 일이 많다는 걸 괴로워하지 마. 행복한 거야. 응? 이 음악을 한번 들려줘야 되겠어. 정확하게. 진짜 다들 엄청 빨리 출근하시네. 이제 막 출근한 쑥대밭과 달리 일찍 일어난 햇살에 눈이 부셔 먼저 깬 채소들은 각자의 아침을 맞는다. 잔잔한 아침에 클래식 선율을 부어준다. 채소들아, 바이오리듬이 살아나지? 기지개 한번 하고 쭉쭉 크자. 클래식 음악을 들었는데 잡초가 더 크는 거 아니야? 업돼가지고. 채소는 캐고 나면 그 많았던 것 같은 게 다 없는데 잡초는 얼마 안 뽑은 것 같은데 양이 어마어마해. 좀 바뀌면 좋을 텐데.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르신. 이야. 점쭉이야. 아니요, 저희도 셌어요. 여기. 아 맞네. 그 네. 이거 송가 놓고 만나잖아. 아이고 이거. 진짜 엄마가 다 죽었다 야. 네. 열 배까지 되겠다. 어머니 저희 밭에서 캐가신 거 아닙니까 혹시 상추? 이런 게 어디에 떡. 우리 좀 깨끗하나? 우리 좀 크다 이거. 우리 거 하나 좀 뽑아들어. 안 되겠어요. 비교해보자. 비교해보자. 우리 상추랑. 이건 무슨 상추예요? 고마 상추. 사 먹는 거. 저희랑 품종이 다른데요. 저희는 이거 안 심었거든요. 저희. 근데 되게 크네요. 진짜 크다. 태도가 다르지. 얘는 로메인 상추라고요. 얘 이게 배추잎이겠다. 맞지요? 이거나. 그렇네. 네, 얘는 좀, 얘는 야들야들하고 얘는 좀 빳빳하고. 상추. 얘도 상추. 얘도 로메인 상추라고요. 이름이 그런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거 상추가 상추야. 저희랑 하나 바꿀래요? 왜 팔지? 아 필요 없어요. 내가 줄 알지. 아니에요, 저희 많아요. 그건 아니에요. 와. 저희는 이거 치커리 있어요. 치커리 아니에요. 치커리 맞다. 오늘 아침 몇 시에 가셔서 지금 이거 해오시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서 온다 할머 운동 시킨다고. 우와, 훌친다. 실례 좀 할머,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6. 그 무슨 띠예요, 혹시? 말띠. 말띠요. 얘도 말띠예요. 저 말띠요. 백말띠래요, 얘는. 백말띠 모신다. 백말띠 모신다. 네? 무슨데? 옛날에 왜요? 옛날에는 백말띠로 시집가면 안 못난다 했거든. 근데 요새는 안 낫더라. 까딱 없어요. 까딱 없죠. 말띠인데 안 한대. 오셔가 산모야. 네, 감사합니다. 이따 사진 찍어 멋이 나오는 거 아이가 또. 맞아요, 맞아요. 들어가세요, 할머니. 네. 충격적이셔서. 아침 독살. 못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근데 밭이 신기한가 봐. 저 네. 나이 드신 분도 네. 아침 대바람에 저리 나가셔가지고 저걸, 어? 야. 네. 밭이 묘한 그게 있다니까요. 너희들 60년 뒤에 모습? 텃밭의 마력은 어디까지인가? 탁 트인 열린 텃밭, 이웃간의 친목도모가 절로 된다.
오늘따라 쑥대밭 문지방이 달른다. 자, 두 번째 손님 오십니다. 대산댁 어머니. 아, 우리. 아, 우리 밭에 온 거 처음 보는데요. 아, 그렇네. 그런데 그 풀도 아까 왜 우찌 뺄라고. 어머니, 이렇게 클래식 음악이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좋지? 아. 나도 이 밤메로 내요. 밤메로 가세요? 예, 여기, 여기. 아. 양나무 캐러 온다. 양나물이요? 잠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아무리 봐도 딱 잡초인데, 무심코 잡초라고 뽑았다가 사고 친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엔 잡초 같습니다. 이게 뭐진 거예요 이거? 아 이게 뭡니까 그래 어머니 이거 아까부터 이거 뭐 하고 계시는데 이게 뭐예요? 저기 뭐 우리 여기서 소비료비라 그러는데 뭐 이름이 있더라. 아 이게 약초입니까? 약초. 아 약초라고. 아 나는. 왜 잡초를 뜯어가시지? 그래, 약하려고 먹고, 먹고 안 죽으려고. 상선비에는 그저 가인이 싫고, 얘기라. 아,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시고, 예. 우리 옛날부터 부르는 거는. 옛날부터 뭐라고 부르셨는데요? 그래, 새비름이라 그러는데. 아, 새비름? 아, 이게 새비름입니까? 예, 새비름 들어봤네. 아, 예, 들어봤습니다. 아. 허전으로 말하는 게 이름이 있더라, 저기. 아. 또 무슨 이름이 있더만 우리 그거 안 하고, 막 우리 부르는 거. 생금은 좋다고 돼, 저기는. 기억하겠습니다. 쇠비름. 이름도 성도 모른 채 지나쳤던 잡초들. 하지만 백골턴 시절, 우리 가까이 있던 고마운 풀이다. 마을의 인심은 하느님 마음씨하고 통한다. 중략. 조급한 농가에선 아낙들 아이들이 들판을 쏘다니며 벌써 쇠어버린 비름을 뜯고 나물밥, 시래기 죽을 쑤었다. 어, 되게 많다. 네. 밭에 널렸어요. 그 많은 잡초, 아니 약초를 그냥 뽑아버렸다니? 이젠 놀랍지도 않다. 텃밭의 법칙. 아는 척 말고 알아야 한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그녀가 등장한다. 쑥대밭의 든든한 대목. 텃밭 고수 해산댁과 함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왔네. 아, 어머니. 저번에 안 와서 섭섭하더만. 어, 이 풀도 언제 이리 많이 맺네. 지섬을 완전히 제가 어떻습니까, 지섬. 영 하나다만. 챕터 1. 텃밭 약초, 쇠비름 조리법은? 이게 다리 먹습니까? 땅에 젤이 갈고 엑기스로 내가 물에 타가 묻어도 되고 그냥 또 갈아서 묻어도 되고 살짝 데치가 나물도 해먹고 이 된장에 근데도 그냥 바로 먹는 거. 된장에도 엿먹고 막 그 엿먹으면 좋단다. 생금 먹으면 좋다 구대 저기는. 저거는 이거는 무슨 나무고 이거는? 뭐예요? 어.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나무요. 하다가 이 나무 설명 좀 드릴게요. 이 나무 무슨 나무고? 그거 봐봐요. 저도 이게 미스테리예요. 지질로 난 걸까? 네, 이게 지질로 난 거예요. 뭐예요? 아, 이거 우리가 안 심었는데 이것도 잡초가. 아, 잡초가 안 되는 거. 아, 뭐예요? 개땡깔이요. 개땡깔. 와, 이게 개땡깔. 야, 이거 학술용으로 찾아가야 돼. 한말로는 이게 개땡깔이 아니고 무슨 이것도 약에 들어갑니까? 그것도 씨가 있더래. 옛날부터 부르는 게고 막 땡깔이 별 안 좋으니까 개땡깔. 개땡깔. 이게 개땡깔. 개땡깔. 아,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네. 보는 족족 뽑아내는 잡초와 달리 재배하는 작물들은 시기에 맞는 수확이 중요하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챕터 3. 수확 시기. 이거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지.
먹을 수 있지. 언제 따면 좋을까요, 배추는? 가물어가지고 이제 비가 좀 오고 나면 이게 아직 꽉 더 차거든. 그럼 놔둘까요? 그럼 아직 배추는? 아, 아직까지 조금 더 놔둬야 더 차고 있는 중인데 비가 좀 부 오고 나면 더 차고 어머니 좀 부드러워지고. 어머니 저희 또 빅뉴스가 있는 게 저희가 이제 판로가 열렸거든요. 네, 프리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창원에서 다음 주에 판매를 할 건데 그때 배추도 팔아도 될까요? 배추도 다음 주 금요일까지. 욕들어봅니다. 이거 벌레가 먹었잖아요. 안 되겠어요. 벌레 먹는 게 진짜 벌이 잘 산다. 야간침 포가 나서. 배추가. 그래. 배추? 근데 아직 조금 더 차가지고 팔아야 되겠다. 다음 주에는 못 팔아요. 다음 주에는 그렇지. 아이고. 장마 한번. 아 비가 한번 슬쩍 오고 나서. 슬쩍. 팔아. 아니 알이 많이 찼어. 배추는 이렇게 비가 오면 잎이 약간 또 부드러워지네. 부드러워지지. 아 진짜요? 아, 부드러워지지. 비가 안 온 게 쬐까마이 해가 야무다 이거. 어머니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감자 이제 수확이 코앞이잖아요. 코앞이다. 네 감자도 다음 주에 팔 수 있을까요? 팔아. 다음 주에 캐면 안 돼요? 감자. 다음 주에 캐면 된다. 다음 주 뭐. 진짜요? 이걸 좀 늦게 쓴 것이니까 좀 늦게 캐고 저 순적이 좀 많이 망가지야 뿌리가 좀 크다. 화작가 보니까 네? 감자 이걸 언제 심었죠? 저희가 그때 한 4월 초 이렇게 심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두 달. 그때 김해에서 도시농 선배들 와가지고. 그때 심었는데 지금 6월 하지 좀 다 돼가니까 이제 수확 할까 말까 하는 거고. 네. 아까 말씀하신 걸로 봐선 이파리가 완전히 망가지면 뿌리가 더 크고 좋고. 샌징할 때 막 한참 크고 있는 중에 뿌리가. 또 감자 꽃은 꺾어주라던데. 그건 왜 그래요? 아 영양가를 많이 빨아올리지 말라고 이제 밑을 뿌리로 가라고. 아 그래서 그냥 떼버려도 돼요? 응. 꽃이라도 함부로 때리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 이런 꽃은 밑에 이제 뿌리에 가라고 이제. 근데 감자 꽃은 그래서 비운의 꽃이라고. 네. 얘는 피면은 거의 진짜 반짝이니까. 얘 불쌍하더라고요. 문학소녀인데? 문학소녀? 왜 이러시지요? 살아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꽃. 캬, 비운의 꽃, 감자꽃. 꽃이라도 함부로 때리지 마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김혜자. 지난 4월 초 월촌댁 할머니가 준 시감자를 기억하십니까? 다음 주 오병이어의 기적이 감자 포대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마 야. 오 이거 진짜 커. 신기하다. 오늘 수확해야 될 게 완두 쌍추 오이 가지도 하나 있어요. 가지. 청양고추 고추 많다. 수확하기 와 모래짬 많이 팔아야 되겠다. 이게 시장 가격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될까요? 그거? 시장 가격 도합 한 만 원은 받을 수 있을까요? 만 원 전부 다 합해서 만 원이야 받을 수 있겠지. 해바라기 꽃도 피고 뭐가 잘 됐다 이상하게 여기야. 이거 너무 예쁘게 폈대요. 봐봐 잘 돼 무엇이 잘 돼. 우리가 칠 때는 그리 잘 되는 줄 몰랐거든. 요쪽에는 너무 땅이 토박해 약해가지고 잘 안 될 건데 캣두말. 맞지요? 아니 이것도 그리 가무라도 그리 잘 크더라 그래 뭐가. 마도도 엄청 열리다. 우와 맞다. 뭔가 이렇게 여자들만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남자가 탁 오니까 이 음양의 조화가 싹 올라오면서 상추이, 풋고추 이런 게 지금 오이 이런 게 상태가 좋지. 예. 그거 하나 내놓고 이제 밭이 바꿨다. 아이고 뭐 이제 살살 수확이 막 열을 뺏기네. 옥수수도 열고 그 조조라이 다 놔줬으면 옥수수가 엄청 많이 낀데. 점검 상태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100점 만점에 잘 하는 건데 한 80점? 오! 잘하네.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다 그냥. 저는 80점이 만족하지 않고 왜 20점이 안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어. 좀 더 노력하면 20점 되겠지. 아, 몰라네. 그 바로 열이 온다. 안녕하세요. 어머 오늘 너무 이쁘게 꾸미셨는데 어디 가요? 저 해관에 싱크대 온다고. 아 싱크대요? 네. 오 싱크대 하세요?
앉아 안 왔어. 그래 온다고 그래. 그. 어 이거 어디서 떴어요? 산딸기예요? 앉아. 아이고 뭐예요? 어머니. 이게 그게 좋다는. 예 네, 맞. 어머니 근데 네. 싱크대 오는데 왜 이렇게 단장을 하고? 싱크대. 청소. 네? 싱크대 왔으니까 이제 청소하고. 회관에 새로 단장했는 거 안 봤나? 못 봤어요 아직. 회관 문이 닫혀 있어갖고. 열났다. 열났어요. 어. 열났대. 싱크대 새 싱크대 오고 대비 싹 다 하고 다 했다. 아 진짜요? 어, 그래. 그럼 이제 청소하러 온다. 청소하러 온데 이렇게 이쁘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요. 참 가끔하게 좋다. 오늘 이렇게 삼공주 다 모이셨는데요 대산마을. 아! 그러니까요. 오늘 오랜만에 세 명 다 모였어요. 단장이시거든요, 세 명. 대산마을 삼공주가 쑥대밭을 점검한다. 아이고, 우리보다 농사를 잘 짓는다. 갔다. 내 능한테 배아가 지어야 되겠다, 내년부터. 진짜 대충 원래가 너무 그던데요. 아이고야, 오이다 하나 있다. 네. 아이고야, 우리보다 낫네. 우리는 언제 요맛집구이 안 됐는데. 진짜요. 어, 아이고 세상에는 오이. 아이고 이봐라 오이가. 네, 옥수수도 그래. 그것도 먼저 패네. 맞지? 옥수수 신기해요. 저희 회사에서 여기 아이 수수야 만났거든요. 아이 수수야 만났거든요. 우리는 아주 옥수수 흑마늘가 있는데 너무 잘 키웠네. 아이고 농사 잘 짓네. 아이고 이쁘다. 이불도 이쁘고 농사도 잘 짓고. 고맙습니다. 네, 진짜 농사 고맙습니다 잘 어머니. 아, 어머니 힘들었습니다. 하지도 안 해놓고 방송 중 어딘가에서 온 전화를 받고 급히 나가는 해산댁. 그녀를 만나봐야겠습니다. 테레비를 갖다가 아래 아침에 테레비 보니까 이 양이 오더라고. 그걸 보고 요 일부러 찾아왔다고. 진짜요? 왔다. 시청 소감을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야, 한번 들어봐라. 오늘 들어봐. 이거 끝났어요. 에? 모종요? 네. 잘 모르겠는데. 행사 지어보셨어요? 나는 지금까지 가져봤어요. 아 진짜요? 어떻습니까? 실제 와서 보니까. 아 너무 좋네요. 아 그래요? 저희보다 선배세요. 저희 되게. 갖고 와서